됐어요. 박수 한번 주시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정리해서 나한테 적어줘. 일단 나는 내일 빨간색에 노란색 티 입을 거니까 알아서 정리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려보도록 하죠. 차렷! 대가리 수고지 경례. 마이크 좀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효과음, 효과음. 우리 감독님들의 박수 효과음.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올려도 괜찮아요. 예, 예.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안 맞는 거 아니야? 서른 네비가 내 몸을 젖히
살며시 찾아든 외도
저거 박중훈 걸로 했었어요. 괜찮아. 좋아하시는 공연으로 아름다운 강산과 여행을 떠나요로 두 개 한바탕 올라가 봅니다. 차려 타고 대구박 수물이. 야, 오늘 시간을 왜 이렇게 잘 가냐? 벌써 7시야. 15분 전이네. 경례 차려 타고. 진짜 잘 맞지. 바람 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날라가고 뽑으면 많이 뽑아라. 두 통 남았다. 두 통 남았어. 분위기 좋아. 그님 오시라고 그님 아까 왔어. 아유, 물 한 모금 먹고. 아, 근데 앉아 계신 우리 아리따운 누님은 혼자 오셨어요? 아, 신랑님 같이 오셨어요. 아드님하고. 맞아, 앉으세요.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괜히 각설이 앞에 앉아서 쪽팔려서 그러시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각설이는 다 똑같습니다. 공연하고 팔아먹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마음을 열어서 엿을 팔아먹는 거하고 마음을 열기 전에 엿을 팔아먹는 거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5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까지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두번 파나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마음이 열렸으면 그때 알아서 사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원도 다 똑같고. 그래서 지금 방송국에 촬영한 것 같죠? 그래서 카메라가 하나, 둘, 셋, 여기 다, 요, 일곱, 여덟, 아홉 개나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또 자장놈 같이 보인다, 그죠? 개뿔 출연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 옆에만 먹고 사는 건데. 대개 우리가 감독님들 돈 많이 벌면 기름값을 하려고 대개 보태줘야 될 입장인데 우리 거꾸로 갈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도 못하게 대급박 돌리게 생겼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오셨으니까 즐겁게 놀러 가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요? 내가 있을 게 없겠네. 아이씨야
괜찮습니다. 그냥 한 농담이에요. 안 들어가면 어때요? 50원만도 고마운데. 묻어서 가면 되죠. 이렇게 저렇게 묻어가면 되지 뭐. 자, 근데 오늘 신청곡이 하나도 없네. 희한하네. 오신 분들 이제 정신 못 빠져가지고 지금. 야, 니 다 까먹었냐 니네들? 어? 다 까먹었어? 어? 까먹었냐고 실망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냐고 내가 도와달라고 내가 한 번도 못 얘기한 것도 내가 세 번도 얘기했나 다섯 번도 얘기했나 어? 10분 전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그냥 다 까먹었냐고 내가 확 그냥 방금 꺼버릴까 보다 진짜 신청곡 해달라고 했는데 몇 번 얘기 자 시계 바늘 아니 꼭 그럴 줄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니 그 그럴 줄 필요까지는 없는데 시계 바늘 해드려야죠 강아지 수첩 해달려 유출봉님이 네 그냥 이제 와서 알았어 해줘야지 그러면 시계바늘하고 강아지 수첩이니까 강아지 수첩이 먼저 하고 시계바늘 두 번째 두 개 올려드리고 북한만 치고 이렇게 한번 시간 보내봅시다 차렷 대국밥 근데 탕으로 갑자기 노래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누구 보러 오셨어요 알고 오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오셨다 얻어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여기 팀들 꿈 공연단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장세수정에 해수욕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어요 전망대 갔다 왔어요. 아 통일 전망대 갔다가 그냥 갔다 들어가는데 그지들이 공연하고 있어서 얻어 걸리셨어요? 야 그래도 잘 얻어 걸렸네. 다른 걸보다 그래도 우리는 좀 고급진 그지들이거든요. 모두 설치하는 거 봐요.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죠? 공연소리도 진짜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카메라 이렇게 하고 우리 제 돈 사비로 사가지고 꼬닥으로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다 공갈 카메라, 공갈 카메라. 남들이 보면 자 아니 끄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끄지 마세요 쇠약돌림 군빛처럼 끄지 마세요 기운빛님 끄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유 방금 술 얼마나 대신했을 거죠 저번 시에 일부러 왔는데 그지?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우리 인연이 참 잘 맺어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애들이 앞에서는 못 보는 그런 공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가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 땀의 대가. 땀을 열심히 흘려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드리는 그런 공연단은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광안리 수첩 시계 불안, 아니 시계를 파는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러시다 보니까 이 뽀로처럼 나오네. 두 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경례. 비리고 나 저기 마트가 아니고 세대가 나오는 거 비리고 사먹었는데 비리고를 시킬 수 있어 비리고 잊었나요
Hey, 나를
그대 길을 잃지 말고 한 박수만 해주세요. 들꽃을 피우는 날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 않았네요. 가깝게 달리는 그먼 길을 지킬 겁니다. 곡을 되게 잘했거든요. 노래 끝나고 합시다 얘기야.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 않아요. 다리 그먼 길을 지킬 겁니다. 그때 내가 국민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봅니다. 반배정 시험. 응. 내가 거기서 14등 했네. 14등. 얼마나 잘했어. 뭐 14반까지 있었는데 내가 14반에 1등으로 입학을 했네. 뻥인자로 박수 안 친다 사람. 맞아 잘했어. 맞아요. 내가 14등 해가지고 1등은 1반 주고, 2등은 2반 주고, 3등은 3반 가고, 이게 시험 성적을 공부로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14등에서 14반에 1등으로 내가 학교 입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미쳤나 또라이 귀신 하듯이 시작하더니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했어요. 옛날에는 국민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는 공부 못하는 놈들이 나머지 공부했잖아요. 그죠? 남아가지고. 그 공부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놈들이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왜? 과외비 안 드리려고. 사비 그거 그 막기 위해서. 그 제가 나머지 공부한 놈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거짓말 하는데 사람들 다 안 믿는 주장이 선생님. 어때? 어? 은퇴. 뭘 은퇴해 주라고. 이제 벌어먹고 살만 하면 되지. 그래서 많이 벌어가지고 차 샀지, 음향 바꿨지. 이제 음향 코로나가 팍 터지는 바람에 아이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팔자입니다. 내 팔자.
에?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런 의미로 나훈아의 팔자 한번 올려드리고 선생님 장구 한번 치고 아니 팔자 한번 올려드리고 각설이 타령 하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물러갈랍니다. 오신 분들 아무튼 내가 선택한 길이고 팔자는 돌려도 팔자고 네? 5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지금 현재에 만족하시면 사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싶네요. 나훈아의 팔자 각설이 타령 두 개 겹쳐서 촬영 좋네.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나왔던 10년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같은 일을 걷진 않겠지. 천만에 이렇게 살 수 없네. 이곳에 여기는 발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블록 TV. 남양의 이 세상을 두 번 다시 산다면 당신 무엇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 살지 않겠지. 나를 보고
예선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대표 거기서도 탈락한 사람이 있고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습니다. 1등이 자기 잘났다고 1등 하겠습니까? 꼴찌가 자기 못나서 꼴찌 하겠습니까? 서로서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 더 할 거야. 마이크 꺼. 나 더 할 거라고. 자꾸 그렇게 거기서 압박 준다고 내가 금방 들어갈 것 같아? 알았어. 노래 마지막 노래 하나 올려드리고 세상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시간을 되시라고 저기 하나 주세요. 연희 한성기의 연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잘 나갈 때 얼마나 잘 나갔냐면 공연장에 바람 피고 있는 네 명의 여인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응원을 한 적도 있었고. 끝나고 내가 어느 방에 들어가야 안 걸리고 잘 필 수 있을까? 이게 대가리 고민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 부질없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고 살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로
면이 하나 올려드리고 선생님 물러가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 되십시오. 차렷 네. 형이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보다. 알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 이제 내 속 다 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너를 찾는다 이혼한 옆에 애들 말고 이혼한 것들은 돌아올 필요는 없고 찌질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 있잖아 내 잘할게 다시 와라 씨 부차하다 부차해 씨 믿은 사람아 접은 사람아 어디서 무엇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난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겐 전부야 다시 보다 다시 나에 없는 건 아니지 설마? 한 번도 없는 건 아니겠지? 아이 너 숙제 안 하고 있었구나 안 하고 있었어 우리 황금양님 마리님 신청이님 황금양님 다시 마리님 다시 신청이님 슈퍼챗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마음을 모아서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지금까지 품바 진이었고요. 지금 더 나올 품바는 우리 꾼 공연단의 마스코트입니다. 자, 잘 나가는 우리 신세대 품바 청이 불러옵니다. 평화 청아 신청아. 예, 감사합니다.